처음으로 중국 팬더베이스 갖고 온것 같은데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팬 베이스는 처음이죠. 중팬은 옛날에 기타에선 한번 쫙한 바퀴 돌렸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스펙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중국 팬더의 그 고유의 스펙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팬더를 대체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때는 상당히 점수를 준수하게 받아갔거든요, 생각보다. 그때도 가격대가 한 6, 70만 원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본이 베이스도 팬더 차이나 모던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해서 7만 원대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중팬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생각보다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들긴 되는데 스콰이어의 베이스들이 뭐 4, 50만 원대 포진해 있는 걸로 치면은 어쨌든 스콰이어가 아닌 팬더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가격대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스펙은 다른 일반적인 베이스들과 비슷한데 엘메로 스펙으로 목재 구성은 비슷한데 가장 많이 틀린 게 이제 픽업이죠. 픽업이 무슨 픽업만 보면은 저거 같아요. 스팅레이나 뭐 스털링 그러니까요. 약간 뭐 이런 느낌의 좀 화려한 것 굉장히 강력하게 생긴 픽업이 달려있는데요. 이게 과연 팬더의 재즈 베이스 사운드 어울릴 것인가가 이번 기어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웬만해선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잘안 드는 게 너무 상극인 네. 좀 그런 걸 느낌이 있긴 잘하는 게 있어요. 아닌가. 험버킹 재즈 베이스 픽업이라는 게 재즈 베이스 픽업을 이렇게 똥똥똥하는 그 싱글 톤이 사실 재즈 베이스 픽업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어 왔는데 험버킹 재즈 베이스 픽업이라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요게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어쨌든 픽업을 살펴볼게요. 픽업은 브릿지 픽업이 모던 플레이어 험버킹 재즈 베이스 픽업이고요. 미들 픽업이 모던 플레이어 험버킹 재즈 베이스 똑같네요. 예, 그냥 그 자체적으로 제작이 된 픽업인데 뭐 약간 좀 락이나 좀 하드락이나 이렇게 좀 강력한 사운드를 내기 위한 베이스들의 픽업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것 약간 같아요. 사운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모니터 해볼게요. 일단 톤은 다 올린 상태에서 투 볼륨 원 톤인 거죠? 네, 각각의 픽업 볼륨이고요. 네. 그리고 톤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 개방현 자체도 좀 여타 다른 팬더 재즈 베이스와 조금 다르게 좀 프레시전 소리가 좀 네, 프레시전 네 소리가 좀 프레시전 네 락 베이스 이런 소리가 좀 납니다. 그런 느낌이 나고. 자, 이게 지금 두개다 올린 거고요. 이제 앞에 것만 하면은 재즈 베이스 소리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거 네. 약간 좀 지금 저희 앞에 지금 뭐 카메라는 안 잡히지만 에피폰에 파이어버드가 있는데 그 파이어버드에서 날것 같은 소리가 지금 여기서 난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네, 네. 뒤에 픽업 네, 해볼게요. 이 뒤픽업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재즈 베이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톤이 나오긴 합니다만 강렬하네요. 좀 강력하네요. 사운드가 느낌이. 네, 일단 그럼 또 톤을 한번 좀 빼볼게요. 이게 지금 두개다킨 픽업 두개다킨 거예요. 네, 앞에 거요. 네, 뒤에 거요. 네, 톤을 다시 다 올렸습니다. 참.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재즈 베이스인 자,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판단을 전 존중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그럼 좀 묻혀볼게요. 일단 슬랩 톤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슬랩을 하나 묻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뭐이 정도 들어보고요. 슬램은 강력하네요. 이게 네, 지금 제가 되게 살살 치고 있는데요. 세게 쳐보실래요, 그냥? 그럼 세게 치면은 네. 지금 오버게인 될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한번 세게 쳐볼게요. 잠깐만 제가 그냥 리듬 하나만 칠게요. 네. 세게 치는 게 듣기는 더 좋은데요? 네,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쪽에선 벌교 쪽에선 네. 아닌가? 아, 네. 벌교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저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아, 고만 존중해, 고만. 네. 얘기를 해줘야지. 네. 네, 원, 투, 쓰리, 포. 베이스인데요. 재즈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재즈 베이스와 함께 치는 느낌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재즈 베이스를 치고 있는 느낌은 안 드는 것 네, 같아요. 약간 네. 좀 락베이스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승채 씨는 지금 재즈 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팬더에서. 그럼 어떤 네. 느낌의 차이가 나나요? 뭐가 재즈 베이스? 재즈 베이스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네. 재즈 팬더 베이스를 산 이유는 싱글 코일 픽업 소리가 그리워서 그래서 산 거거든요. 네네. 이유는 그거예요. 네네. 단 하나.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싱글 코일이 아니니까 네. 그 재즈 베이스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걸 사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힘이 있고 좋은 베이스 사운드라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게 굳이 팬더라는 이름을 달고 이런 재즈 베이스 형태의 베이스에 얹혀서 나와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런 톤을 구사해주는 양질의 3, 40만 원대의 그런 베이스들이 험버커 베이스들이 괜찮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포인트를 잘 못 집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승채 씨부터 한 주평과 밥점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굳이 재즈 베이스라고 할 필요는 없다. 네, 네 제 한 줄평은 그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 밥공기는 죄송합니다. 세 공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줬죠. 네, 네. 그러니까 톤 자체는 그러니까 강력하고 파워풀한 좋은 네. 뭐 베이스 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재즈 베이스라고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네. 재즈 베이스 말고 다른 거에 써도 네.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톤이 나오면은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팬더에서도 충분히 그 스트라토캐스터 형태에다가 시커멓게 치라고 험버커 달아가고 빡세게 나온 그런 기타들이 많이 있어요. 시그니처 모델도 많이 있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락킹한 컨셉을 네. 잡고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런, 네. 모던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팬더가 만들어왔던 그 재즈 베이스라는 이미지와 사운드와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저도 승채 씨의 뭐 한줄평과 거의 동일한 의견으로 소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재즈 베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장국 두 그릇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 가격대에 중팬에서 험버커 재즈 베이스를 사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잘 못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승재 씨가 아까부터 계속 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는데 네. 맡길게요. 네. 이건 뭐 저희가 책임을 좀 회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분명히 잘 어울리는 장르가 있어요. 픽펑크나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좀 이렇게 정말 신나게 달리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네. 그런 장르의 음악에서도 그런 장르를 좀 발군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픽업의 힘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네, 아까 볼륨 많이 줄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르를 할 때 나는 굳이 그런 장르를 하지만 샌더 베이스 이 재즈 베이스 모양의 바디에다가 그런 맞아요. 사운드를 얹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다면 좋은 거죠. 네, 존 파이브처럼 나는 메탈 기타를 치고 싶은데 난 무조건 텔레 모양에다 올리겠다. 이런 느낌의 좀 자기의 어떤 좀 맞아요. 기조가 확실하신 분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찾았네요, 네. 드디어 포인트를.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좀 난해하지 않은 베이스로 네.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여기서 오늘의 베이스 기어 타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